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흐름을 갖고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연결하여 읽으셔야 됩니다. 연결하여 읽으란 말은 1장을 읽을 때 꼭 2장도 읽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2장을 읽을 때 1장을 미리 마음에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3장을 읽을 때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마음에 두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입니다. 4장은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에 1장, 2장, 3장을 전제한 말씀으로서의 4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흐름을 갖고 연결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미리 결론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시죠?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때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류가 두 계열로 나누어질 것이다.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향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으로 인류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위 오늘 본문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단의 계열과 하나님의 계열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로 표현하면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로 나눠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4장에서 본 또 하나의 놀라움은 예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앞부분에서부터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할 때도 창세기 1장 1절은 예배와 관계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기억 못하시는 게 정상이고 못하셔야 제가 다음에 또 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다. 왜? 하나님 예배는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냐? 가장 크신 분이 누구냐를 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창조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대상자가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부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4장에서도 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결론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죄를 짓고 죄 아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그 죄가 어떻게 심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그냥 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죄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인과 아벨의 본문입니다. 첫째, 참 예배는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삶의 문제다. 혹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냐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인은 농산물을 드린 거고 아벨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혹시 설교를 듣거나 배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참 이거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경은 창세기 앞부분에 출애굽에서 얘기할 거, 레위기에서 얘기할 거, 저 신약에서 얘기할 거를 창세기에 다 써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씀은 이런 거야. 씨앗을 나무에 심잖아요. 그 씨앗에 앞으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의 놀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분이 다 들어있죠. 씨 안에. 그렇지만 그 씨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나 둘 셋 하고 나무가 되지는 않고 하나씩 하나씩 나무가 자라면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을 끌고 나가실 놀라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아담한테 계시록까지 다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한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하나 둘 셋 하고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표정 안 지으실 거죠. 마스크까지 썼는데 눈도 제가 재벌이에요. 재벌. 제 모든 돈은 우리 아들 거예요. 그렇지만 3살 먹은 아들한테 제가 용돈으로 100억을 주지는 않아요. 내 돈이 아들에게 다 갈 거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내가 1000억이 있어도 한 살짜리한테 돈 준다 그러면 100원 주는 거예요. 3살짜리다 1000원 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다 5만원 주는 거예요. 아깝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다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짐승을 드리고 피를 드린다는 걸 압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 압니다. 왜 알아요? 66권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근데 창세기 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뒤에 책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예배에 대한 것도 하나씩 하나씩 눈을 여시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할 때 가죽옷을 얘기할 때도 제가 놀랍게도 그 가죽옷을 제사나 예수의 십자가나 피로 연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얘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이거 서론인데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사의 문제를 우리는 흔히 아벨은 짐승을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다의 싸움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그러면 가인은 제사를 농사 지은 사람인데 그럼 그걸 팔아서 양을 사서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본문의 내용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보시고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을 보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제사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제사를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이원론적으로 둘을 나누어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일과 평일을 나눕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을 나눕니다. 세상 일과 교회 일을 자꾸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은 예배 시간에 좋은 옷 입고 와서 딱 일찌감치 와서 준비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크게 아멘 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믿음의 원리의 삶, 손해보고 억울해도 세상적인 원리로 살지 않기로 몸부림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이어야 주일 예배가 영광스럽고 복되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한 시간만 우아하게 고상하게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뭐 이런 거지. 할렐루야. 누가 무슨 얘기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아를 떠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넌 주일을 잘 지켰어, 너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은 주일 한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일주일 동안의 평일의 삶을 믿음의 원리로 싸우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여러 제끼고 에이 세상 원리로 뭐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어때 이 싸움하고 열심히 살고 몸부림치고 맞서다가 넘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살려다가 넘어질 때도 있죠. 거룩하게 살려다가 죄질 수도 있죠. 똑같은 죄를 져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죄를 짓는 것과 몸부림치다가 연약하여 걸려 넘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오늘 이 모습만 갖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할 때 우리 하나님은 헌금을 얼마나 바치나, 우리가 헌금 등에 돈 넣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헌금을 정확히 하느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정직하게 벌었느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편법을 써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 떼먹고 이중장부를 써가면서 헌금을 많이 했어.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만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돈을 제대로 벌었는지, 세금은 정직하게 냈는지, 사업하는 분이라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줬는지,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갑질을 한 것은 아닌지, 그걸 다 보시고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십일조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합니다. 근데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화 십일조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내느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0분의 9를 어디다 쓰고 있느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10분의 1만 바치면 10분의 9는 네 마음대로 써.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의 삶과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됨됨이를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그의 삶과 그의 믿음과 그의 됨됨이를 보고 재물이 무엇이든 얼마나 산처럼 쌓아놨던 얼마나 비싼 거를 드렸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중에 하나님에 대한 아가 없으면
주일 예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아는 있을 수 없다. 이 아는 감탄사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너무 복되고 아름다워. 와, 너무 감사하다. 아, 너무 귀하다. 귀하다. 아, 너무 놀랍다.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믿음의 감격과 감탄이 없다면 주일 예배 속에 절대로 예배의 복됨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예배는 주일과 평일이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주중에 온갖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주일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주중에 온갖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해야 주일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주중에 평일의 삶과 주일의 예배의 삶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주일날은 한자리에 모여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서의 예배를 살아내는, 감당하시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예배는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의 삶의 크고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높여지심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다, 내가 복 받는 시간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부록입니다. 부록.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찬양 받으심, 높아지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 복도 받고 은혜, 이게 따라오는 거지 내가 은혜 받는 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저는 엎드림과 무릎 꿇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한없이 연약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죄인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엎드림이고요, 무릎 꿇음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은 예배 시간에 다리 꼬는 것을 아주 불경하게 봤습니다.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은 꼬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국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그게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주일날 가장 집에서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느냐?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기 때문에 아무거나 입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도 아무거나 신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만 신는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검정 구두가 두 개 있는데요, 주일날만 신는 구두가 있고 평일날도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신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그 큰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비싼 옷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입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옷, 단정한 옷, 그렇죠? 준비된 옷을 입는 게 정상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때 5절 말씀이 놀랍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정하는 분도 하나님,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를 정하는 신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는 안 받아. 그러면 나를 고쳐야지 거기에 대해서 얼굴색이 변하고 몹시 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분하고 안색이 우리식 그러면 울그락불그락하고 눈에 막 힘을 주고 이게 뭐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준비와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든지 하나님 고치겠습니다라든지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몹시 분하여 안색까지 변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 하나님이 막 어지러워.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연줄이 아니에요. 하늘에 연이 있고 내가 줄을 잡고 있어요. 내가 났다 땡겼다 해서 연이 날아가는 방향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지죠. 기도는 연줄이 아니에요. 기도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내가 져야죠. 내가 항복해야죠. 내가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야죠.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에 다를 때 나를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면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와 성도들 싹에서 말과 그리고 감정과 얼굴 표정과 이런 것들도 저는 변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보면 아벨에 말하여라는데 그 말하여가 아벨을 공격하여라는 건데 말로 안색도 변해 성질도 내 말도 거칠어. 벌써 아벨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믿음의 됨됨이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가 보이는 모든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앞에 무릎 꿇음 항복함, 내려놓음, 나 자신을 처복종시킴 이런 싸움도 잘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참 예배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첫째는 예배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예배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떤 놀라움이 있을까요? 내가 변하는 거죠. 내 죄에 대한 결단도 있고요. 그 죄에 대한 회개도 있고요. 또 거룩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고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리면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예배 끝났는데 한 번 더 드리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또 예배를 드리자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을 제대로 살아보자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참 좋아했습니다. 한때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이여 오라 내가 간다. 예배를 잘 드리면 지난주는 넘어졌어, 지난주는 실패했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많았어. 이번 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체험하면 예배를 또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월요일이 기다린다는 거야. 이번 주는 안 넘어지리라. 이번 주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번 주는 함부로 타협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배는 놀랍게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으로 항상 가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결과가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원하나? 할 때 그 원하나가 뭐라고요? 고양이가 쥐를 딱 낚아채려고 노려보는 이 가인 속에 이 죄에 대한 그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으려고 막 그냥 막. 근데 하나님 그 죄를 다스려. 큰일 나 너. 예배를 드렸는데 죄가 충만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가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결과로 보면 아는 거예요. 아벨에게 말하고, 조금 전에 말했죠? 아벨에게 공격하고요. 말로. 세 번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의 결과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아벨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됨됨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것을 들고 와도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참 예배를 드렸는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가? 금방 알죠. 예배가 드려졌는데, 예배가 끝나는데 더 내 안에 화가 많아. 더 독해져. 더 악해져. 그럼 예배 잘못 드린 거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뭐 하느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안식일날. 자기네들은 안식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지키면 안 돼. 잘 드려야 돼. 막 이거를 목숨 걸고 떠드는 사람인데 뒤에 앉아서는 뭐 하냐? 예수님 죽이는 날 것을 의논하고 결정을 해요. 이들이 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한국교회는 기도원을 이렇게 옛날처럼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원에 사람 많이 모이는 기도원을 가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금식하고 난리 나는데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새치기 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한 건 뭐냐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요, 기도원 내려오려면 또 사람이 많으니까 차 타는 게 쉽지 않아요. 택시 하나 나타나면 서로 택시 타겠다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제가 농담처럼 이릅니다. 예배 시간에 죄 하고 소리를 지렸더니 목청이 좋아서 싸울 때 죽여도 잘한다고. 기도가 잘못된 걸 언제 아느냐? 기도가 끝났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었느냐로 항상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일날 아름답게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가 끝났을 때 예배 드린 자의 삶을 사는데 예민한 모습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죄가 그를 지배하고 감정이 폭발하고 더 나아가 살인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예배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됩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되고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기쁨이 있겠죠. 아멘. 내 안에 분노와 섭섭함이 있다면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긍휼과 그렇죠?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넉넉해지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삶과 주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손은 잡고 있고 예배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항상 어떤 형식이든지 내가 더 영적으로 진일보된 그리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쪽으로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제부터 이 세상은 두 계열로 나눠질 것인데 아벨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 더 쉽게 말하면 사단의 계열과 하나님을 믿는 두 계열로 나눠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단의 계열은 이 믿음의 계열을 끊임없이 핍박하며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물으신다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단의 계열의 사람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를 짓는다. 근데 그 죄는 그냥 죄를 졌어로 끝나지 않고 죄는 그때부터 힘을 발휘한다. 너의 삶 전체를 휘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두려워 숨고 두려워하고 둘째 하나님을 숨습니다. 하나님께 가인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는 사랑과 섬김과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세상 말로 하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다. 오늘 4장은 형제끼리 살인까지도 벌어집니다. 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나중에 이 죄가 이제 어느 쪽으로 힘을 발휘하냐면 얼마나 죄가 무서우냐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절정이 나타난 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죄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맞서고 있는지 죄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닌지를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일의 삶을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평일의 삶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더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잠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날 한자리 모여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삶의 그곳이 곧 예배의 자리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참된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날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지키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의 놀람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에 있어서도 성공하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심에 예민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기꺼이 나 자신을 존중시키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상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시기든지 예배를 약화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마음 모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복된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기꺼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꺾고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항복하기, 이런 분명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기든지 저희 교회 속에서는 예배를 약화시키는 생각이나 주장들이 힘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더 최선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배가 최우선이 될까? 이런 부분에 항상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이런 부분에 분명한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월요일부터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든지 맞서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원리로 승리할 줄 아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다양한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도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맞